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저께 2차 전지의 그 변동성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그대로 그냥 쭉 밀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얘도 뭐 고점 저점 하면은 거의 한15% 정도의 파동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이 우리가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천이 뭐라고 할까요? 61선인가요? 여기 라인을 이탈을 했을 때에는 조금 도망친다든지 그렇게 좀 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는 분들만 이 안에서 이런 흐름의 추세에 대해서 놀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오늘 만약에 반등이 살짝 나오면 여기 라인에서 본전 구간이라도 좀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반등도 없이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못했다. 아니면 나는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등을 가지고 놀수 없어서 여기서 기다렸다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아마 잡아갔을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라인 구간은 뭐예요? 그나마 좀 리스크가 적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여기서 좀 잡았다라고 하면은 조금 유지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내가 내일도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면 3연속 음봉으로 굉장히 다이렉트로 크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뭐가 나온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 번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밀려서 반등 나오면은 분할로 쩍쩍쩍 매수해서 평단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이 평단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비중을 조절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단 여기 라인 근처에서 매수를 좀 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내일도 좀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15만 원 라인까지는 좀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얘가 여기까지 주가가 왔다가 반등 나오면 이 검은색 선이 어떻게 보면 또 저항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색 선을 예를 들어서 주가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 날에 조정 단봉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저항을 받고 눌림을 받을 때 여기 라인을 지지해주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요런 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죠. 그래서 그저께는 일단 첫 번째 이 변동성 구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는 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웠던 거, 물론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대응을 했었겠죠.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라인을 좀 접근을 했다 그러면 19만 8천 원 정도가 될 겁니다. 19만 8천 원. 19만 8천 원 정도가 되겠죠? 이 라인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딱 매수를 했을 거고,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뭐 우리가 단타를 이런 걸한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밀려 내려가고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응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응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살짝 올라갔다 또 밀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요, 그러면은 얘는요, 만약에 내일도 밀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아니죠. 오늘까지만 한다라고 해도 고점과 저점 대비가 무려 마이너스 28%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일 또다시 음봉을 그린다? 라고 했을 때는 단기간에 마이너스 30% 이상의 하락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와야죠. 예. 기술적으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좀 지켜보자. 물론 제가 생각을 했었던 그런 하락으로 오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찔찔찔찔 흘려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보다 그냥 뚝뚝 떨어져서 오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라도 좀 겁을 먹어서 안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에 붙여서 한번 들어가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예. 뭐 이게 2차 전지가 이제부터 막 죽어버린다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언젠가는 뭐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전고점 라인을 뛰어넘는 이런 반등이 아니라 여기서 기술적 반등 이런 것들 한번 노려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서 매수를 뭐 하셨던 분들 또는 여기서 아직 접근 안 하셨던 분들은 순차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일 어떤 양봉이 생기는지 아니면 어떤 캔들이 생기는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 시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잠깐 밀려서 내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막 급격하게 반등이 딱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디예요? 18만 원 라인 근처에서는 수익 구간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접근을 했으면, 그리고 여기서도 접근하고 여기서 접근했으면 아마 평단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요 라인에서 어떻게 된다? 물량을 조금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수익 실현을 하던지 여기 라인에서, 그렇죠? 수익 실현을 하던지 아니면 여기에서 뭐 본전에 나오던지 그렇게 일단은 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참고하세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밀려서 반등이 나오고 눌림을 받을 때 여기를 지켜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는 밀렸을 때 여기 라인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갖고 여기서 우리가 또 재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인 근처를 어떻게 액션을 보여주는지를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내일 뭐 이렇게 떨어지는 듯하다 반등 나와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음봉으로 내리 밀었다 라고 하면은 내일 음봉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잖아요.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정보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진행을 했는데, 지난주에 원래 마감이 됐어야 되는 이벤트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뭐 신청이 늦었다라고 해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 주도 딱 한 주 정도만 예, 더 연장을 했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는 이런 이벤트가 없을 거니까 지금 무조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셔야 됩니다. 저희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요. 동일한 매수, 동일한 매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희 허버경제TV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고민하시다가 저희 무료 종목 신청하시고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해보셨던 지금 무료 체험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오늘 목요일인데 6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이런 거 같이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뭐 20만, 30만이 되면은 그때 이런 이벤트를 또 하기는 할 건데, 이런 이벤트가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꼭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준비해 놓을게요. 그리고 OT 진행을 할 때 초대할 겁니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비중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저희가 설명 다 드릴 거고요. 그 뒤로 바로 어떻게 됩니까? 매수 들어갈 겁니다. 같이 매수 들어가시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